자, 저번 시간에 액티비티는 어떻게 화면 전환을 하는지를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프래그먼트는 어떻게 화면 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레드 프래그먼트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블루 프래그먼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이 프래그먼트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을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프래그먼트, 파란색 프래그먼트 이걸 자유자재로 한 액티비티 안에서 바꿔보는 겁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액티비티 앤 프래그먼트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어주시고요.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메인 액티비티와 서브 액티비티가 있죠. 일단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우클릭 해주시고 New Activity 그리고 Empty Activity를 해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해줄 거기 때문에 액티비티 이름을 아주 단순하게 2ColorActivity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레이아웃 파일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이 Generate a Layout 파일을 체크 표시해주고요. 레이아웃 네임은 저희 액티비티 이름에 따라서 자동 생성됩니다. 자, 이 런처 액티비티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 액티비티가 앱을 실행했을 때 처음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세요. 기존에는 메인 액티비티가 맨 먼저 실행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바꾸지 말고 피니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2컬러 액티비티가 생겼고요. 이렇게 레이아웃도 이렇게 액티비티 언더바 2 언더바 컬러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항상 이 디자인 탭을 사용을 해서 GUI를 사용해서 뭐 뷰를 추가하고 이랬다면 이번 시간에는 스플릿 모드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아 이렇게 작성을 하는구나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요. 프레임 레이아웃이 나오죠? 엔터 눌러주세요. 자, 위드는 매치 페런트 하면 이 위드는 폭이죠? 이 폭을 매치 페런트 하면 아주 꽉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매치 페런트 해주시고요. 하이트는 300dp를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DP라든지 매치 페런트 뭐 이런 것들은 정확히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프레임 레이아웃도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액자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Top to top of parent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얘를 눌러보면 그 지금 공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레이아웃에 아이디를 줄 것인데요. 이 아이디를 주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액티비티 파일에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위함이죠. 아이디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일단 너무 이게 하얗니까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잘 안 보이니까요. 여기에 색깔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애플을 6개 쓰면 이건 하얀색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색상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왼쪽 보시면 이렇게 네모 모양이 떠요.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색깔을 기본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되었으면 바깥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이 지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여기 안에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레이아웃의 색깔이 노란색인 것이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두 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저희가 원하는 프래그먼트가 들어가는 것을 작동하게끔 해야겠죠. 자, 일단 버튼을 두 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실 때 아래 보시면 자동 완성이 계속 뜨는데요. 이거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위드를 매치 페런트 해주시고요. 하이트는 그냥 랩 컨텐트를 해주세요. 랩 컨텐트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버튼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감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버튼 안에 들어갈 텍스트와 딱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지정을 해줄게요. 텍스트는 먼저 레드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얘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 빨간색 쓴 거는 이제 배치를 안 해줘서 이렇게 빨간색이 뜨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레이아웃 배울 때이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그냥 저를 따라서 써주세요. 덤블 패런트 써주시고요. 마진 바텀. 이건 아래에 이제 공간을 좀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진을 왼쪽, 오른쪽, 아래에 다 마진을 20dp씩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아이디를 줘야겠죠? 아이디 써주시고요. 버튼 레드 프래그먼트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 프래그먼트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이거 다 복사하셔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이름은 레드가 아닌 아이디만 블루로 바꿔주고요. 또뭘 바꿔줘야 되냐면 이제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삭제를 하시고 앱 버튼 탑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엔터 누르시고 탑 오브 아이디 여기가 이 아래를 얘 위에다가 위치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레드 프래그먼트 있죠? 버튼 레드 프래그먼트 위에. 그럼 이렇게 위에 존재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름을 바꿔야겠죠? 레드 프래그먼트가 아닌 이 텍스트를 블루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20dp로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파일은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들어갈 프래그먼트 두 개를 만들어야겠죠? 레드 프래그먼트, 블루 프래그먼트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래그먼트를 두개 생성해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우클릭하셔서 New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 블랭크 프래그먼트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냥 클래스 파일부터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new에서 위에 두 번째 커틀린 클래스 슬래시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자, 먼저 빨강부터 만들게요. red fragment 먼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세요. 자, 일단 그럼 이렇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패키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fragment는 반드시 fragment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임포트 하라고 나오죠.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Alt 엔터 치시면 되고 맥 같은 경우에는 Option 엔터 치시면 됩니다. 멀티플 임포트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위에 있는 안드로이드 X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가 자동으로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드 프래그먼트에 들어갈 레이아웃을 만들어야겠죠? 레이아웃 우클릭 해주시고요.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프래그먼트 레드라고 이름을 해주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바꾸지 마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얀 배경이 나오죠. 스플릿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배경색으로 빨간색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는 여기서 이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SDK에서 제공하는 기본 속성에 접근하겠다는 말이고요. 이 백그라운드는 뒤에 배경을 지정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해보시고 왼쪽 누르셔서 빨간색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빨간색으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바깥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배경색이 빨간 프래그먼트 레드용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블루 프래그먼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new 하시고 코틀린 클래스 파일 클래스 이름은 블루 프래그먼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인포트먼트를 여기까지만 쓰면 이렇게 그 임포트 할수 있는 것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엔터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상속이니까 이거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만들어 줄게요.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프래그먼트 블루 하고 그냥 OK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갑자기 오토모티브로 돼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플릿으로 가셔서 배경색을 또 지정을 해줘야겠죠?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 눌러서 파란색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래그먼트를 이용할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프래그먼트 파일을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 프래그먼트로 들어가 주세요. 일단 이 레드 프래그먼트에서는 액티비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새 콘텐츠 뷰로 레이아웃을 지정해줬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레드 프래그먼트에서도 어떤 레이아웃을 사용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이 프래그먼트의 생명주기 중에서 onCreateView에서 해주는데요. onCreateView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뜨고요. 자, 여기서 이 Super onCreateView를 지워주시고 inflator, inflate. 첫 번째로는 어떤 레이아웃을 쓸 것인지 r.layout.fragmentRed 그리고 컨테이너 인수로 들어오는 걸 써주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부모 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부모 뷰인 거죠. 저희의 경우에서는 아까 만들었던 프레임 레이아웃이 바로 컨테이너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false를 해줄 건데요. 이 attached root가 false인 거예요. 이 말은 이 프래그먼트를 자동으로 추가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추가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false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ed fragment가 아까 저희가 그 만들었던 배경이 빨간 fragment 있죠? 그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fragment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blue fragment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이거를 그냥 복사 전체 하셔서 blue fragment 가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이거는 바꿔줘야겠죠? red가 아닌 blue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fragment는 다쓸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two color activity에 가서 이제 마저 버튼을 설정을 해주고 버튼에 따라서 프래그먼트가 이제 수정이 될수 있게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wo color activity에 돌아오셔서 버튼 두개 있었죠? 그거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function을 만들어줍니다. setting buttons.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니까 s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버튼. 레드 버튼, 그러니까 레드 프래그먼트로 바꾸는 버튼 언더바 레드는 find view by id 하시고 버튼 객체죠. r id 버튼 언더바 레드 프래그먼트라는 id를 저희가 설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똑같이 버튼 블루 find view by id 버튼이죠. r id 버튼 blue fragment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set onClick listener를 달아줌으로써 이제 클릭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었죠. button underbar red set on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blue도 똑같이 해줍니다. set onClick listener.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fragment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속속 바꿀 수 있을까를 해볼 것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안에서 fragment transaction을 생성을 해줍니다. support fragment manager.fragment
begin transaction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begin transaction 함수를 부르게 되면, 자, 커맨드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이거를 한번 위에다가 놔보시면, 자, 여기서 이 함수가 fragment transaction 객체를 리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fragment transaction 클래스 객체는 하는 일이요. fragment를 생성하거나 제거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fragment를 뭐 바꾸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럼 이 fragment transaction을 가지고 자, replace를 해볼게요. 자, 이 replace의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은 자, 이 fragment를 어디에다가 넣을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만들어뒀던 frame layout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fragment를 넣어줄 것이냐? 이건데요. red fragment죠? red fragment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ragment transaction은 항상 하고 나서 commit 해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commit. 자, 이렇게 하면 진짜로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블루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fragment transaction 생성해 주시고 replace 하고 commit 하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저랑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복붙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begin transaction 하고 fragment transaction replace rid blue 아, 블루가 아니죠. frame layout 그리고 blue fragment 이제 생성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commit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보면 fragment transaction을 생성하고 여기서 replace를 하고 replace 함수 안에는 어디에다가 넣을 건지 그리고 어떤 fragment를 사용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commit까지 하면 이 fragment가 frame layout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setting buttons 함수로 완성을 했고요. 얘가 이제 회색이라는 거는 이거 너가 펑션 만들었는데 아직 안 썼어 이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second and view 아래 이 setting buttons를 추가해 줍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해야 될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한번 앱을 실행해 보고 지금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Activity and Fragment 앱이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페이지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메인 액티비티 있죠? 그 메인 액티비티가 나온다면 이 Manifest 파일에 들어가셔서요. 이 Intent Filter가 2Color Activity 안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메인 페이지가 가장 처음으로 떠서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exported를 true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시 재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은 자, 지금 이 화면은 이건 이제 frame layout이죠. 아직 fragment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때 그 frame layout의 배경을 노란색으로 해줬었죠. 그럼 이제 Red Fragment 버튼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뀜을 알수 있습니다. 자, 2Color Activity에서 이게 지금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Blue Fragment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게 실행이 된 거죠. 자, Red로 바꾸고, Blue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가 화면 전환처럼 보이도록 할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래그먼트는 우리가 액티비티로 화면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재사용성이 높고 또 가볍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아,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